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소중한 새벽기도 시간에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 혹시 이번 10월에 있었던 세가족 영성 수련회 때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 저를 기억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 안수를 하실 때, 넌 이름이 왜 병원이니? 내가 이름을 바꿔줘야겠구나 라고 마이크에다 대고, 그 말씀하셨던 그건병원이 바로 저입니다. 마이크인지 몰랐습니다. <laughs> 어,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온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뭐 달란트 축제에 놀러 나갔던 것이 이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던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교회는 잘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다니던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은 고신교단이었는데 그 굉장히 딱딱한 교단입니다. 그 딱딱함이 근데 저에게는 꽤나 마음에 드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학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군대에서도 미아, 미국에서 왕연수라던 기간에도 신앙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 저의 신앙의 위기는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찾아왔습니다. 29살이 되던 해에 신세계 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백화점에서 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화려하고 멋있고 정돈된 그곳에서 저는 꿀같은 사회의 첫걸음을 첫 내딛었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굉장히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과 신행을 타협하면서 저는 점점 하나님이 제 마음 뒷방구석에 밀려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화려한 직장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맥끼니를절 채워주었고 옷의 수려함은 하루하루 발전해갔으며 반문화의 활락은 매일 밤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회사에서의 위치도 나름 힘이 있는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제 결제로 쓰는 회사 비용이 10억이 살짝 넘었으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아져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저에게 돈을 빌리러 왔었습니다. 그런 생활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또 대학원을 지나겠습니다.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남들은 인생을 두고 하는 일인 직장생활과 석사생활을 저는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회사를 다녔고 2일은 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쉼 없는 생활을 2년 반을 하고 나니 그래도 저에겐 어느덧 회사에서는 승진을 했고 학교에서는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계속 잘 풀려가는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오랜 시간 맴도는 고민이 있었으니 사람이 100살까지 살게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이 회사를 60이 되기 전에 그만둬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민이 드문드문 생각의 한켠을 자리 잡아갈 즈음 제가 미국에서 왕연수를 하던 시절 다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연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살고 있던 집 바로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만났던 인연은 세월이 지나도 너무나도 반가운 인연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에 저는 저의 고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 100살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은 저에게 연금술사라는 그 파울로코엘로 가진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꿈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네가 진심으로 그 꿈을 이루고 말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온 우주가 너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편하고 보험직한 현재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커다란 외부 충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당시 저의 거래사 중에 하나였던 케모미디어의 제작실장에 있던 어, 저의 지금 목자님이신 남기영 목자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때는 실장님이라고 저 불렀습니다. 꿈을 쫓으며 살겠다고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 다시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laughs> 어 아, 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예. 그남 실장님은 저에게.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주임님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쫓아야 진정한 오우 주가 하나님을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그때 제 안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제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일요일은 회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차례를 선택했습니다. 남실장님하고 함께 매주 금요차례를 나갔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기도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사와 사모함이 커져가고 있었을 때, 저의 무너짐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습니다. 원래 부산에서 근무 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본사로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을 회사를 다니면 되는 생활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다는 감사함이 막 넘쳐날 쯤 저보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세달 정도 먼저 서울로 올라와 정착해 있던 남 시장님한테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일단 주일날 무조건 11시까지 건대 세천년간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딱 앉아서 있는데 정말 한그모모 뭐 이게 모자를 쓰신 여성분이 나오셔서 어 메이 신 그레이스 하시는 겁니다. 전 속으로 솔직히 그때 처음 했던 게 아, 목사님 성함이 김형민 목사님이셨는데 언제 나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그때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 예배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첫 여성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2015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체인지 집회를 했습니다. 1시에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9시 정도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8시간 집회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몇번 하고 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하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저희 기도 제목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전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처음 말, 처음 었던 출애굽기 2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질문은 하나님 이건 저에게 왜 보여주셨나요 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학생 교육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안정되었지만 제 비전과는 맞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로 불편한 곳으로 훈련받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학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학 총장이 되라는 꿈도 주셨습니다. 한 학교 정도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신앙의 자신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때 저의 목장에 있는 친구 중에한 명인 알프레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육부 장관도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기에 그냥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될것심될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인지 집회가 끝나고 몇주뒤 하나님께서, 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자라는 슬로건을 2015년도 대학 연합회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신을 벗은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권위에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안 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체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말과의 전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투에서 욕을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셔서 11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연합교회가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을 최대한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화려한 쭉정이로 살던 제 모습은. 대학년 학교에서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 매주 영성으로 교회를 인도해주시는 우리 김영민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저의 삶에서 디테일한 터치와 권면을 아끼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 남기영 실장님의 기도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곳 성수동은 저에게 호렙산 같은 곳입니다 신을 벗었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순정하여 복받자는 이런 뜻입니다 대학년 학교에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권면하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샤인스타트, 체인지집회, 말씀의 집, 전교인 수련회, 오베대동 기도회 등 교회가 진행하는 공회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에게 가장 큰 산이 왔습니다. 새싹목자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훈련이 그렇게까지 힘들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있고 기도하고 20대 초반 때다 해보았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에 가장 큰 난관이 있었으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항상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건다 해도 새벽 기도는 못할줄 알았습니다. 일단 아침 잠이 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끝에 월요일 새벽에 만나요라고 말하면. 전 절대로 이불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보라는 목자의 겉면에 어,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돈전일 수도 있는 새벽기도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세상 목자 훈련을 하는 건데 그게 저에게는 새벽기도 나오는 거랑 같은 의미였습니다. 은혜가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에 대한 기도,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도 부모님에 대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은혜롭게 해상목자 훈련을 끝내고 이재선 전도사님께서 외국인 목장을 만들 테니 이거 한번 맡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떠오른 단어가 목자사관학교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토요일에 6시에 나와야 된답니다. 처음 새싹목자 훈련 받기로 했을 때 목자님과 조건으로 내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웬만하면 분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과 희생이 따르는 것인지 20대 초반에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제 무의식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이번에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는 소리를 듣지 말거라. 나는 너에게 이미 성령도 주었고 영혼을 품는 마음도 주었고 애통하는 영도 주었고 영어로 말하는 능력도 주었고 목자의 자격도 갖추어 주었다. 다 주었으니 그것을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두폭발을 하면서 암송하였던 말씀입니다 근데이 말씀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활락과 화려함에 젖어서 하나님 믿고 살았던 저를 다시 꺼내들어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생을 다 섬겨도 부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격려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자체로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상 같은 것입니다. 1월 1일에 보여주었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하고 신을 벗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인생이 가득 차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세상을 이긴 삶이라는 것을 믿기에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2장 8절 32절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복받읍시다. 네. 아멘.